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소리입니다. 여러분,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어떤 제도고 얼마나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볼까요? 챕터 1.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이란 사업 소개. 전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기간 동안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최고 효율 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가구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1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기요금 복지 할인 가구는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자 또는 대상자와 주민등록 동일 세대인 가구원이 구매를 해서 환급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전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은 1급에서 3급 장애인, 국가 및 5.18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며 자세한 복지 할인 대상 문의는 한전콜센터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챕터 2. 어떤 제품이 해당되나요?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총 10개 품목이며 라벨 속 에너지 효율 등급 글자 위에 위치한 등급과 라벨 가장 하단 우측에 위치한 적용 기준 시행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둥근 형태의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볼 수 있는데 이 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품목별 해당 모델은 환급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구매하고 신청하나요? 해당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이 부착된 제품이라면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에서 구매한 것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2019년 8월 23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구매한 구매분을 11월 15일까지 환급 사이트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재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잠깐! 챕터 3. 서류의 준비.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 확인증 외에도 구매를 증빙할 수 있는 거래 내역서, 결제 영수증, 효율 등급 라벨 사진, 제조번호 명판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추가 구비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챕터 4. 환급 방법. 복지 할인 대상자 본인 및 가구원 신청. 가장 먼저 환급 신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때 구매자가 할인 대상자 본인이 아닌 가구원일 경우에도 환급 신청은 구매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사이트 메인 화면 한가운데 위치한 환급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뒤 환급 신청 사이트에 본인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마치고 화면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과 민감정보 처리 이용에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취급 업무 위탁 내역 동의를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부정 환급 신청에 대한 안내와 작성 시 유의사항까지 모두 확인하고 나면 환급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추가 연락처,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전기요금 복지 대상 중 해당 분류를 선택해 줍니다. 구입 목적과 전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 확인증에 적힌 발급 번호를 입력하고 할인 대상자 당사자일 경우 본인을, 가구원일 경우 신청인과 다름을 체크해 줍니다. 전기요금 복지 대상 확인증을 업로드한 뒤 제품 구매자가 가구원일 경우 하단에 주민등록등본 업로드 창을 이용해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업로드합니다. 이어 구매 정보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구매처, 품목, 모델명 등의 구매 정보를 하나씩 입력해 줍니다. 이때 모델명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에 기입된 모델명을 검색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제조 번호는 입력 후 반드시 중복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구매 금액과 구매 일자까지 모두 입력했다면 라벨 사진과 명판 사진, 거래 내역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이때 라벨 사진은 반드시 등급, 모델명, 적용 기준 시행일이 식별되도록 촬영해야 하며 명판 사진 역시 제조 번호가 식별되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이제 영수증을 업로드해야 하는데요. 이때 영수증은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만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 번호를 입력한 후 계좌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이때 구매자와 예금주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부정 환급 신청에 대한 안내에 다시 한번 동의를 한 뒤 우측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환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메인 화면의 우측 상단 신청 내역 확인에서 나의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가장 먼저 환급 신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메인 화면 한가운데 위치한 환급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뒤 환급 신청 사이트의 대리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리인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마치고 화면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과 개인정보 취급 업무 위탁 내역 동의를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부정 환급 신청에 대한 안내와 작성 시 유의사항까지 모두 확인하고 나면 환급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대리인 정보 입력 페이지가 뜨면 신청인과의 관계를 기입하고 작성한 위임장을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위임자의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도 업로드해줍니다. 이제 환급신청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연락처,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전기요금 복지 대상 중 해당 분류를 선택해줍니다. 구입 목적과 전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 확인증에 적힌 발급 번호를 입력하고 할인 대상자 당사자일 경우 본인을, 가구원일 경우 신청인과 다름을 체크해줍니다. 전기요금 복지 대상 확인증을 업로드한 뒤 제품 구매자가 가구원일 경우 하단의 주민등록등본 업로드 창을 이용해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업로드합니다. 이어서 구매 정보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구매처, 품목, 모델명 등의 구매 정보를 하나씩 입력해 줍니다. 이때 모델명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에 기입된 모델명을 검색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제조 번호는 입력 후 반드시 중복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구매 금액과 구매 일자까지 모두 입력했다면 라벨 사진과 명판 사진, 거래 내역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이때 라벨 사진은 반드시 등급, 모델명, 적용 기준 시행일이 식별되도록 촬영해야 하며 명판 사진 역시 제조 번호가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이제 영수증을 업로드해야 하는데요. 이때 영수증은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만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 번호를 입력한 후 계좌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이때 구매자와 예금주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부정환급 신청에 대한 안내에 다시 한번 동의를 한 뒤 우측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환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메인 화면의 우측 상단 신청 내역 확인에서 나의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법인명 혹은 시설의 대표자 명으로 구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대표자 휴대폰으로 인증을 거친 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시설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대상 요건 선택과 구입 목적 입력까지 마쳤다면 복지 할인 대상 확인증 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대표자가 아닌 소속 직원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경우 법인명으로 구매했을 때는 법인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추가 제출하고 시설의 대표자 명의로 구매했을 때는 대표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와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추가 제출합니다. 신청 후 환급금은 신청한 법인명 혹은 대표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여기서 잠깐! 챕터 5. 환급. 환급 대상 제품 구매 가격의 10%를 가구별 최대 20만 원 내에서 환급해주는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 QR코드로 더욱 쉽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기타 문의사항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혹은 고객센터 1670-7920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지구도 살리고 가계 경제도 살려주는 으뜸 효율 가전제품. 지금 네이버 검색창에 으뜸 효율을 검색해보세요.